네, 금요일에 오만한 인터뷰는 윤석천 평론가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 삼성전자 이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HBM이 삼성전자 HBM이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일단 삼성전자 쪽에서는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바로 밝혔고요. 네네네. 이거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통과는 그럼 시간 문제일지, 영향 어떨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이번 결과는 사실 업계 내에서는 이게 사실 뭐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사실 그래서 업계에서는 며칠 전에 이루어진 삼성의 원포인트 인사 있지 않습니까? 좀 이례적이죠. DS 부문장을 갖다가 네, 바꾸는 그렇죠. 게. 그걸 보면서 아 이번 그 퀄 테스트 자체가 마냥 쉽지는 않다? 않겠구나. 아, 네, 네. 순조롭지 않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고요. 사실 지금 뭐 그 삼성전자의 그 HBM 그 퀄 테스트에 들어간 것들 자체가 업계 내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을 거다라는 그 전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삼성전자의 그 HBM 적층 방식은 결국은 HBM이라는 건 D램을 쌓아 올리는 거잖아요. 네. 이 쌓아 올리는 방식 자체가 SK 하이닉스나 아니면 지금 마이크론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마이크론하고 SK 하이닉스는 TC 본드를 쓰지 않습니까? 열압 작방식. 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의 TC 본드 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의 수율이 제가 알고 있는 95%를 넘어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 용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 이게 부탁드려요. 이게 좀 약간 적층하는 방식을 이게 그 삼성전자는 이 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필름을 대가지고 필름으로 네. 압착을 해서 네. 이걸 갖다가 쌓아나가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그 SK 하이닉스나 그 저기 마이크론의 그 네. TC 본더 같은 경우는 이걸 한꺼번에 한다면 열압착 방식으로 쌓아놓는다. 이게 가장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방식인데 일단 검증된 거는 수율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하는 거는 일단 TC 본더 쪽이 거의 뭐 압승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 HBM 사업부를 갖다가 그게 뭐 미래에 뭐 그렇게 큰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업부 자체를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렇다가 지금 다시 말린 거고요. 네. 따라서 지금까지 그동안 SK 하이닉스가 그 10년에 걸쳐서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한미반도체 TC 본더라고 해가지고 싸우는 그 기술력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는 없을 거다라는 게 업계의 어떤 예상이었고 정설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소식은 마이크론이 사실은 올해 그 SK 하이닉스가 납품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엔비디아에 납품한 물량 정도를 내년에 벌써 받았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월별 기준으로 웨이퍼를 갖다가 한 10에서 한 10만 장에서 15만 장 정도 수준이니까 네. 그게 이제 올해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납품한 수준 정도의 물량을 갖다가 이미 엔비디아가 받았다라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따라서 뭐 지금 이런 어떤 그 오늘 이제 로이터에서 발표를 했고 삼성전자에서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게 업계 내에서는 일단 수율이라든지 열 안정성의 문제라든지 전력성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상 쉽게 들어가는 건 좀 어렵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업계의 정설인 것 같아요. 예, 예. 네, 삼성전자 오늘 3%대 정도 약세권 낙폭 키우면서 시작을 했다가 현재 7만 6,600원 선 2%대 하락세 여전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추가적인 내용이 뭐 오늘 중에는 크게 없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입장은 어쨌든 바로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들으면서 보도 드릴 내용 있으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에서는 맥을 못 추고 있는 것 같은데 현대차가 네. 이틀 전에 오랜만에 이제 종가 기준으로 최고가를 다시 썼어요. 그렇죠. 네, 네. 일단 주가를 움직인 소식을 체크를 해보려고요. 네네네. 일단은 한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기업의 주가를 움직이는 게 결국 실적 아니겠습니까? 그 현대차의 그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다. 그다음에 2분기 역시도 좋을 거다. 1분기에 뭐 북미 지역에서 전기차 판매량 같은 경우들이 굉장히 늘었고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0% 이상 신장을 했으니까 YOY 기준으로요.
그다음에 올 2분기 자체도 현재 산타페라든지 펠리세이드 SUV에 대한 어떤 수요들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들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뭐 아무래도 첫 번째 요인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주주 환원율을 갖다가 한 40%까지 장기적으로 높인다는 어떤 소식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가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요인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을 축으로 한 서방과 그다음에 중국과의 어떤 관세 전쟁이 이제 봇물듯이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중국산 전기차에서는 100%, 유럽도 지금 이제 반보조금 조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결과가 조금 있으면 나올 거고 7월경에는 발표가 될 거고 빠르면 한 11월 달 정도부터는 전기차에 대한 어떤 관세 부과가 거의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30%에서 50% 정도의 어떤 관세 부과를 갖다가 예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북미 지역이라든지 유럽 지역에서의 어떤 현대차, 현대 기아차의 어떤 진입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고 마켓 시어를 갖다가 늘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서방 쪽에서 중국산 어떤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도 관세를 부과를 할 텐데 일단 발표는 했어요. 2500cc 이상의 내연기관차에 대해서 관세를 올리겠다. 그런데 그 불행 중 다행으로 현대기아차의 중국 그 시장에서의 점유율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글로벌 판매량 기준으로 한 5% 정도 되는데 다른 이제 내연기관차, 글로벌 OEM 기업들 같은 경우 한 30% 정도 되니까 그 타격을 입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현대기아차가 어떻게 보다는 좀 반사 이익을 갖다가 얻을 수가 있겠다. 뭐 이런 어떤 분석들을 갖다 신문에서 내놓고 있는데 저는 그 외에도 발빠르게 움직이는 현대의 어떤 전동화 이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기존의 OEM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동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독일의 언론들을 보게 되면 독일 언론들은 난리가 아닙니다. 그 위상, 자동차의 위상이 사실은 그 극동,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한국에 완전히 뺏기고 있다. 근데 한국은 일단 전기차에 대한 밸류체인들이 다 완성이 돼 있잖아요. 소재부터 배터리 셀부터 전기차까지 완성이 돼 있고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EGMP 플랫폼, 전기차 플랫폼을 이미 갖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EMES, 2차, 그 차후에 또 플랫폼까지 이미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어떤 전기차, 전동화 그 플랫폼을 갖고 있는 OEM 기업은 현대차와 그다음에 GM이 거의 유일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는 거고 이런 어떤 전동화 전략들이 그 주요하면서 사실 북미 지역에서 현대차, 기아차의 그 전기차 성장률 자체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YOY 기준으로 현대차는 100%, 기아차 같은 경우는 200% 성장을 했으니까요. 그런 쪽에 대한 어떤 기대들이 이제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소 밸류체인을 갖다가 확장을 하고 있죠. 이게 뭐 느닷없이 뭐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발표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제 수소 생태계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 좀 더 무르익어 가고 있다. 그거에 발맞추어서 현대차가 새롭게 발표를 한 거거든요. 이제 그 수소 상용차죠. 전기 트럭, 액티언, 북미 지역에서의 어떤 활발한 움직임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수소 슈퍼차. 그 비전 N74. 이걸 갖다가 새로 개발해서 26년부터 개발을 해서 그 슈퍼차를 갖다가 새롭게 내놓겠다. 그 다음에 수소 상용 어떤 밸류체인을 갖다가 확장한다거나 아니면 수소 생태계를 갖다가 확장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를 하면서 현대차를 갖다가 움직인 어떻게 보게 되면 큰 대형주인데 이게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를 움직인 요인 네 가지를 체크를 해주셨는데 실적과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반사이 그리고 전동화 전략 마지막으로 이제 수소 밸류체인인데 저는 이거 여쭤보려고요. 수소 밸류체인 이것을 다시 시장에 좀 꺼낸 이유 물론 뭐 메가트레인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하고 다시 한번 이제 확대해서 내용을 내놓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그 전에는 3년 전만 해도 수소 경제에 대한 말들은 많았지만 그게 실천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런 움직임들은 별달리 보이지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중국을 위시해서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수소 경제, 수소 생태계를 갖다가 구축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전부 다 했지 않습니까?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천문학적인 돈이 이제 조금 있으면은 투하가 될 겁니다. 바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뭐 여기서 지원액 같은 경우는 300억 달러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은 그렇지만 민간이 투자하는 금액까지 따지면은 거의 천문학적인 금액들이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지금 새롭게 시작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수성태의 길을 갖다가 시작하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알리백을 갖다가 달성하기 위해서 예. 그런 어떤 시대적 필요성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지금 사실은 전력난이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뭐 데이터 센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자율주행차가 되기 위해서도 전력을 갖다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거든요. 네. 그다음에 탄소라는 어떤 시대적 당위성들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ESS라든지 수소연료 발전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이제 급속하게 북미 시장, 그다음에 유럽 이런 쪽에서 이제 본물이 이렇게 한꺼번에 밀어닥치듯이 본물처럼 밀려들기 시작하는 거고요. 거기다 이제 더한 기대는 사실 트럼프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2.0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수소 지원의 어떤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다라는 어떤 판단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일부에서는 늦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현대차가 그 수소 사업을 다시 시장에 꺼낸 어떤 화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배경을 잘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러면 이 현대차 수소 밸류체인 공급망 사업이 더 본격화되고 힘을 받아가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좀 선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수소 생태계에 속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부 다들 영향권 내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지만 뭐 일부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기업들도 사실은 있는 것 같고요. 그 중에는 이제 소재 부품들을 가령 뭐 멤브레인을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연료 전지 사업을 갖다가 활발하게 하고 있다거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뭐 LS 머티리얼스처럼 그 SOHC, 이게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좀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쪽에 이제 탈황, 네. 그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공급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가 다 그 수혜의 어떤 그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막 사실은 서방에서는 수소 생태계 특히 북미 지역 같은 경우는 막 시작을 하는 단계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구축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시에 한꺼번에 단계 이게 본물 터지듯이 이렇게 꽉 모든 기업이 여기에 생태계에 속한 모든 기업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전기차가 캐짐 현상을 겪듯이 맨 처음에는 기대감으로 오르듯이 사실은 이제 기대감으로 오다가 이제 투자자들이 뒤를 보지 않습니까? 실적이 과연 뒷받침이 되고 있는지 그런 시기가 오는 거니까 투자할 때는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현대차를 최근 이 주가 크게 움직인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수소 공급망, 수소 밸류체인 관련한 모멘텀은 아무래도 장기적인 호흡으로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두 번째 우리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급락세를 보였던 HLB, 이거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주가 움직임이 그래도 조금은 잠잠해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뭐 기자 간담회도 열고요. 네. 포럼도 열고 그 FDA 승인 신청을 했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 뭐 일단은 승인 신청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승인이 이제 안 난 거니까. 품목 허가가 아직 안 난 거죠. 허가가 안 난 거니까 신약 승인이 불발됐으니까 일단 쇼크 상태에 들어갔다가 일단 HLB라든지 관계 회사들 전부 다 나서 가지고 이걸 진화시키는 노력들 그다음에 뭐 그걸 갖다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어떤 그 회사 측의 어떤 그 장담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자들한테 어느 정도 좀 그 용인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일단 굉장히 급락하던 주가가 약간 진정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어제 HLB가 바이오 포럼 지난해 이어서 두 번째로 열었고 여기에 또 이제 파트너사인 항소제약 부사장 등 초청해서 같이 함께하는 그러한 기자 간담회도 열어서 입장을 조금 더 상세히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짚어볼 만한 내용들을 꼽아주시죠. 한 세 가지를 갖다가 드릴 네. 수가 있을 경우에요. 일단 FDA에서는 CRL을 보냈다. 이 CRL이라는 건 보안 요구 어떤 문서? 서한이라고 네. 얘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 사항을 지적을 했는데 하나는 제조 공정상의 문제를 지적을 했다. 근데 이제 제조 공정상의 문제는 일단 HLB 쪽의 문제는 아니고 같이 이제 협업하기로 한 항소 제약이 지적을 받았다. 네.
근데 항소 제약 같은 경우는 이미 17개 어떤 신약을 갖다가 글로벌리 판매하고 있는 회사니까 이 제약 공정을 갖다가 그 만드는 과정, 제조 공정 자체를 갖다가 수정하는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점을 갖다가 일단 밝혔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수정 사항이라면 수정 사항이고 문제되는 지점이 뭐냐면은 임상 시행한 병원 실사를 갖다가 FDA가 전부 다 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것도 뭐 지금 하얼빈에 뭐 일부 병원만 했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그런 문제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 회사 측 입장은 그래요. 실사를 갖다가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된다. 예. 그것도 일부에서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그쪽에서 백인들 대상으로 많이 한 그 임상 병원에 뭐 실사단이 가지를 못했다. 그래서 이게 그 연기가 된 거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수정 보완 조치하면은 6, 7개월 정도 후면은 뭐 승인이 날 거다라는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금 그 임상 그러니까 승인 신청을 한 게는 그 간암 1차 치료제지 않습니까? 네. 이걸 갖다가 좀 좁혀서 글로벌 3상을 진행하는데 세부 적용증 두 개로 좁혀서 간암에 대한 세부 적용증 두 개로 좁혀서 글로벌 3상을 실시하겠다. 이게 이제 세계의 어떤 주요한 포인트였다. 간담회 포럼의 주요 내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최근에 한과 두 번 맞았었기 때문에 이쯤에서 좀 접근해 보는 게 어떤가 이런 투자자분들도 있어요. 조심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글로벌리 잘 나가고 있는 그 제약사라고 하면 일라일리랑 노보노디스크잖아요. 그 10년 뒤 주가 차트를 유심히 보십시오. 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거는 21년 정도부터 몇 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승인이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 회사가 간암 치료제의 승인이 됐다라고 하고 그 간암 치료제가 사실 그 글로벌리 마켓 시어를 어느 정도 장악하느냐를 보고 들어가도 그럴 때가 들어가도 늦지 않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뭐 지금 들어가게 되면 얻을 수 있는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사실 그 승인이 되고 허가가 났다라고 하더라도 그 간암 치료제가 과연 글로벌 얼마나 경쟁력이 있고 얼마나 마켓 시어를 차지할지 어떤 빅 파마와 협업을 통해서 이걸 세계적으로 유통할지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쓸지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승인이 났다 그래서 글쎄요 그게 엄청난 호재다 물론 호재이면 틀림이 없지만은 그게 결국은 뭐 시장성을 갖다가 보장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좀 투자를 갖다가 좀 길게 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저희가 바이오 기업 얘기한 김에 바이오 이슈들 체크를 해보려고 왔는데 바이오 기업들의 5월, 6월이 참 중요한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행사 소식들도 있는 것 같고 우리 기업들이 이거 연동해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5월, 6월 달에 좀 탄력을 많이 받죠. 주요 학회들이 열리는데 사실은 이제 임상 종양학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미국 임상 종양학회. 이걸 보통 아스코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AACR이라고 보통 그 전에 열리는 거는 이거는 이제 아마케인데 미국 아마케에서 하는 건데 이거는 연구 개발 어떤 그 거기에 이제 주력이 돼 있어요. 연구 개발 어떤 결과를 갖다가 논의한다거나 발표하는 자리인데 비해서 그 아스코 같은 경우에는 임상 결과 그러니까 실제로 환자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하고 신약을 테스트한 결과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한국에서 이제 눈에 띄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루닉과 유한양인 같은 경우가 그 폐암 치료제라든지 각종 암 치료제로 해가지고 여기에 참여를 하니까 그걸 좀 눈여겨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이오 USA라고 보통 열리지 않습니까? 이쪽은 이제 학회는 사실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각 그 제약 바이오 회사들의 어떤 경연장? 어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어떤 연구 자료라든지 어떤 컨퍼런스라든지 뭐 학회 형식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물론 뭐 이제 기업 간의 어떤 그 협약, 그 다음에 뭐 M&A, 투자, 그 제약 바이오 기업들 간의 어떤 투자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이번 그 바이오 USA 같은 경우는 좀 주목해야 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미국에서 생물보안법, 바이오 보안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하원에서. 예. 상원 통과도 거의 유력시 되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의 CDMO 기업들이 이번에 참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한국 CDMO 기업들한테는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물론 이게 그 생물보안법이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32년까지는 8년 동안 유예기간을 둡니다. 왜 이 유예기간을 두냐면은 일단 시작한 제약바이오의 어떤
위탁 생산 자체를 갖다가 일시에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기술적인 문제들도 있는 거고. 네. 그런데 이제 그 준비 기간을 그만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국의 뭐 그 CDMO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SK 바이오 뭐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이번 그 바이오 USA에서는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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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 산업의 따끈한 이슈까지 오늘 윤석철 평론가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